20일 어제 시엠립에 도착해서 오늘부터 본격적인 앙코르 유적 관광이 되겠습니다. 아프레아코에 도착하였습니다. 여기는 바쿵 피라미드 형식의 최초의 사원이랍니다. 크레므 왕국 초기의 수도 타이하라라야 중앙에 위치한 바쿵 사원은 당시 국가의 중앙 사원으로 그 위상을 뽐내던 중요한 사원이다. 조상들을 위하여 뿌레아꼬를 건립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 이 사원을 지었다고 전한다. 1881년에 완공한 후
여기는 반테이 스레이라는 곳입니다. 크레미, 크메르 건축 예술에 빛나는 보석이며 오늘날 반테이 스레이라 불리는 이 사원은 왕코르 톰에서 북쪽으로 3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화려한 조각들로 장식되어 있는 앙코르 유적들 중에서 이 사원은 조각의 섬세함과 화려함, 그리고 이 사원은 조각의 섬세함과 화려함, 그리고 다양함 속에서 절제된 건축 구조와 양식의 왕코르시 유적들 가장 뛰어난 것들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앙코르와트에 왔습니다. 지상에 내려앉은 신들의 세상이라고도 불립니다. 지금까지 지어진 크레미의 사원은 오직 이 사원 하나를 만들기 위해 500년을 연습한 것이라는 말에 조금 더 과함이 없는 건축, 과학과 완벽하게 위치된 신의 공간, 인간이 조성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신전 등 사용 가능한 모든 단어로 표현해도 다 못하는 사원, 그 사원이 바로 앙코르와트다. 사원의 총 높이 65cm, 65m.
Faith so weird.